무상봉 패닉바임 조짐이 실수 층들에서 나올 거고 이런 저평가된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올 거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요즘 중저가 지역 일대의 소형 아파트 가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거기에 따른 뉴스 기사를 조금 읽어드릴 거고 뒤에 가서는 판서를 통해서 왜 이렇게 중저가 지역의 소형 평수 아파트 가격에 상승 조짐이 보이는지 그 이유를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전히 싸다. 서울 중저가 소형 아파트. 경기도권 아파트보다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저렴한 아파트들도 있죠. 거기에 따른 2030 세대들의 패닉바잉 조짐이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매물 품귀 현상에 대기자 리스트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 나아질 여지가 계속 안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조언이 빗발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정부의 규제와 함께 공급 확대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계속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집값은 잡히기는커녕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불안감이 계속 지속되고 있겠죠. 그런 불안감에 내 집 마련 심리가 재확산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에 전용 59제곱평방미터 25평 기준으로 아파트 가격이 평균 10억 원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자치구별로는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10억 원을 이미 넘어섰고 노도강에서는 9억 원대 아파트가 등장하면서 10억 원을 돌파하는 건 시간 문제로 보이고 있다. 강남과 일부 강북 지역에서는 아예 대출 금지선인 15억 선을 돌파한 거래도 하나 둘 등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매물만 나오면 매수하겠다라는 매수 대기자 리스트도 지금 현재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가양동, 강서구 가양동의 공인중개사 대표의 인터뷰를 한번 보면 일부 단지에서는 매물을 사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매물이 없어서 상담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저평가된 중저가 단지에 대한 문의가 부쩍 많이 늘었다. 그리고 같은 지역 공인중개업소마다 대기자 리스트가 존재한다. 그리고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강서구가 아닌 다른 곳에 살던 분들이 절반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이 패닉바잉 매수자 실수요 뿐만 아니라 이 투자 수요도 계속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노원구 상계동 중개업소 이 대표 인터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물도 많고 사겠다는 사람도 지금 현재 많다. 근데 최근까지 고점이라는 인식 때문에 시장이 약간은 소강상태였지만 다른 지역이 너무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해서 다시 연락해오는 매수자들이 꽤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 혜택도 이런 투자 수요가 많이 유입되는 상황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그리고 현재 물건별, 지역별 키 맞추기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 갭매우기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서울 중저가 소형 아파트에 패닉바잉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수도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어지는 집값 상승세가 도로 서울로 회귀하는 악순환이 여러 차례 지속하면서 그나마 싼 중저가 소형 아파트라도 사놔야 된다라는 심리가 자극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월세 시장이라도 안정되어 있다면 과도한 거품이 낀 가격에 굳이 매수하려는 수요층이 좀 적을 텐데 전세 시장 전망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 차라리 매수하자라는 심리가 강해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아예 지금이라도 집을 살 수 있다면 사야 한다라는 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조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의 뉴스 기사입니다. 저도 항상 계속 얘기 드렸다시피 무주택자분들은 반드시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된다. 전세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3기 신도시의 이 고분양가 시세 대비 60에서 80% 싼 가격이 아닌 거의 뭐 80에서 120% 간격의 분양가로 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다. 그리고 현재 본청약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면서 분양가는 원자재 가격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더 높아질 소지가 있다라고 제가 앞전 영상을 토대로 해서 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보시려면 앞 영상을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왜 이렇게 중저가 시장 일대의 소형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조짐이 보이는지 판서를 통해서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투자 수요에서
실수요 시장으로 이미 넘어간 시장이고 실수요층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집을 알아볼 때 금액적인 저항선의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경향이 큽니다. 이 저항선이 딱 걸리면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크게 보자면 금액을 6억과 9억과 15억 선에서 구분할 수 있는데 6억에서 9억 이 수준을 우리는 저가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9억 초과되는 분을 우리는 고가 아파트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5억이 초과되는 부분을 우리는 초고가 아파트라고 합니다. 자, 근데 실수요층들이 왜 금액적인 부분에서 저항선에 걸리냐면 여러 가지 규제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억이 초과되는 아파트를 내가 구입한다면 대출이 한 푼 안 나오죠. 이 대출뿐만 아니라 내가 이 아파트를 보유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종부세를 또 내셔야 되는 부담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9억 수준에서는 9억이 초과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9억 미만까지는 양도세 전체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양도가액이 9억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보유하고 오랫동안 거주해야지만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많이 주기 때문에 대부분 9억이 초과되는 아파트를 구입하신다면 오랫동안 보유 또는 거주할 생각으로 구입하시는 경향이 굉장히 크겠죠. 그러면 6억에서 9억, 9억 미만인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그냥 딱 2년만 거주하면 전체 전부 다 언제든지 팔아도 비과세가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6억에서 9억, 사실 경기도 외곽 일대만 가시더라도 지금 전체 뭐 대장급 아파트가 10억이 넘는 수준이다 보니까 6억에서 9억 서울에 있는 아파트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죠. 이런 지역 일대에 실수요층들이 많이 들어온 겁니다. 이런 지역은 어딥니까? 서울에서도 집값이 가장 저렴한 노원도봉 강북구 일대에 많이 유입이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6억 수준인 아파트가 9억까지 올라가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특히 우리 상계주공이나 창동주공 일대 보시면 기존에 6억이었던 게 지금 현재 25평 기준으로 9억입니다. 9억. 이러다 보니 9억이 초과되면 고가주택으로 규정이 돼서 여러 규제책이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8억대에서 9억대에서 놀고 있었던 이런 가격 변동이 없던 지역이나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 일대에서 앞으로 저는 패닉바잉 조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지역은 어디입니까? 노도광 일대보다 더 상급 지역인 성북구 또는 은평구 또는 서대문구 그리고 관악구 이런 지역 일대에서 가격 상승이 나올 조짐이 보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키 맞추기 현상으로 하급지인 저가 아파트, 저가 지역인 노도광 일대가 금액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상급지인 이런 지역 일대, 성북구, 은평구, 서대문구, 관악구 일대에서 움직이지 않았던 집값이 조금 더 움직일 조짐이 보일 거다. 자, 얼마 전 민주당 부동산 특위에서 내세운 대책이 있지 않았습니까? 크게 보자면 두 가지였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종부세에 대한 이 상위 2% 선에 해당되시는 분들만 내는 걸로 당론으로 결정이 됐고 두 번째 양도세 비과세 양도가액을 9억이 아닌 12억으로 상향 조정시키겠다라는 대책이 나왔고 이게 당론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국회 통과가 되고 법 개정이 된다면 바로 시행될 대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따라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12억까지 상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9억에서 이 12억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저평가된 소형 평수대로 저는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해요. 실수요층들이 9억에서 12억까지 비과세 상향 조정을 해준다면 지금 현재 8억에서 9억의 수준에서 머물고 있던 아파트들은 금액이 올라가더라도 전체 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12억 미만까지는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런데 성북구나 은평구, 서대문구, 관악구 일대 30평대 12억이 그냥 넘죠. 따라서 소형 평수대 25평 기준으로 이런 저평가된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저평가된 노도광 일대가 그 상급지인 가격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 바로 상급지인 9억 수준에서 머물러 있던 지역 일대 아파트 가격은 더 올라설 여지는 남아있다. 왜요? 양도세 비과세 기준에 양도가액을 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아무튼 2030 패닉바임 조짐이 실수요층들에서 나올 거고 이 저항선, 머물러 있던 저항선이 깨질 상황에 놓여 있다. 양도가액 9억이 12억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지역 일대 실수요층들 유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